자동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으면 뒤에 냉각수 탱크라는 것을 찍으면 그게 나오고 설명이 나오네요. 네. 각각의 이 자동차 분해를 실습할 때 찍으러 실습 가능하네요. 네. 자동 그 실제 이제 정비훈련 그 학습자들이 정비 실업계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도 모든 차종을 다 해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표준 차종을 하나를 해보고 이제 실제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각 회사별로 각 모델별로 나오는 매뉴얼을 보고 따로 교육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는 실정인데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제 차종에 관계없이 다른 위치가 부품이 존재하더라도 바로 위치를 알 수 있고 기본 동작 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공짜 나니까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따로 이게 따로 이제 그거 증강현실 뭐 태그가 부착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사진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마커리스라서요.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는 소나타 엔진룸을 하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고요. 또 뭐 다른 뭐 소렌토다. 소렌토 차를 열었을 때 또 소렌토에 맞게 또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차종들에 맞게 다 정보. 이게 개발된 지 얼마나 됐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했는데요. 지금 들어있는 형태로 만든 거는 최근에 좀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어요. 학교에 보급됐나요? 아직 안 했고요. 이제 앞으로 공고 같은데 보급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정부 과제를 3년짜리를 지금 했는데 2년이 끝났고 3년차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3년차 끝나면 이제 사업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정비나 이제 마에스터고 같은데 이제 마이스트. 예, 마에스터고 같은데 이제 보급 시범 사업을 예, 했네. 시범 설치해서 이제 좀 피드백 받고 좀 보완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갤럭시 10.1에 끝내 조립. 예, 갤럭시 노트 10.1인치고요. 증강현실. 다른 예를 들어 아이패드 같은 게 안 되는 것도. 아이패드도 가능해요.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통합 개발을 해서 지금 PC버전이나 태블릿에도 지금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이 개발을 되는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아이폰을 좀 많이 줄어든 추세라 지금 안드로이드에만 지금 설치해서 지금 시연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